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참석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한동훈 당 대표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한동훈입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저희 당정은 5대 민생 입법과제를 정하고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특히 그중에서도 민생 경제와 직결된 현안들을 보다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 모인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의 우상향을 만들어내고 그 결실을 복지로서 국민들께 돌려드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최근 느끼고 계시는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IMF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0%로 하향 조정했고,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2024년에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 결과에서도 우리 금융 시스템의 가장 큰 리스크가 가계부채나 미 대선 등의 대외적 상황 변화 등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전문가적인 견해이기도 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체감하시고 계시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 불확실성이 커져 있는데요. 그 불확실성의 당면에서 당과정이 민생 경제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리고 상황을 개선할 방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정부 여당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국민들께서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도 준비하겠습니다. 최근 국제정세 및 금융시장 변화에 대응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을 국민의힘과 정부가 최우선순위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오늘 당정을 통해서 우선적인 경제 민생 현안을 점검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안전망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취약계층에게 더큰 부담으로 느껴지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점검하고 실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격차 해소 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정년 연장 등 근로시간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정이 앞으로 차분히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생만큼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면서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시부터 지정학적 문제와 세계적 과잉 유동성 공급,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고물가와 고금리 등 글로벌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국가적 위기 극복과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 왔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유례없는 복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 같이 힘을 합쳐 노력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경제는 위험한 위기 지점은 지났으나 아직 민생이 어렵고 내수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음에 따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정부 출범 당시 6.3%까지 치솟았던 물가는 10월 1.3%까지 떨어졌고, 배추 등 김장용 채소 가격도 평년 수준으로 빠르게 안정화되는 등 물가 안정 기조가 자리 잡는 모습입니다.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13개월째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무역 수지도 17개월째 흑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상 수지 흑자 규모는 2022년 258억 불, 23년 355억 불에서 올해는 거의 그 두 배가 되는 700억 불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5세부터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고용 지표도 양호한 흐름입니다. 연간 성장률도 대한민국이 속해 있는 주요 선진국 평균이 1.8%인데 비해 미국, 스페인에 이어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꼭 필요한 개혁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더 끌어올리고 민생의 어려움을 도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이처럼 위기 국면은 넘겼지만 상당 기간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일상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충분치 않은 것이 늘 고민스럽습니다. 또한 내년 1월 미국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대외 불확실성도 한층 커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번 비상한 각오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글로벌 대외 여건 변화에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하여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민들께서 경기 회복의 흐름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건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 부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서민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복지 위기 가구 등 취약계층의 보호와 지원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급변하는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 외부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통상, 산업 3대 분야는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여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더욱 심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활력과 잠재 성장률 제고를 위해 4 플러스 1 구조개혁 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득, 교육 등에 있어 양극화 문제 해소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트럼프 재집권 또 러우 전쟁의 확전 양상, 중동 전쟁 등으로 해서 대외 경제 변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통화 또 주가의 안정성을 위해서 당정이 살펴야 될 일은 없는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경기의 장기적인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예산은 25년도 예산을 5.9조 원 사상 최대 지원 예산을 반영했는데 이 예산이 국회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시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은 상속세 부담이라든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로제,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좀 여야가 협의해서 정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리아 패스나 코리아 엑소더스가 아니고 코리아 리쇼링, 코리아 인쇼링 될 수 있도록 당정이 최대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최상목 경제부총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오늘 당정이 한자리에 모여 주요 대내 경제 현안을 점검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된 가운데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 중동 정세 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관계장관의 일을 컨트롤타워로 하는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대외 여건 변화에 민감한 금융위원,
통상, 산업 분야 세 축으로 대내의 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 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으므로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자영업자 종합대책을 점검 보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추가 지원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절기로 접어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난방, 건강, 돌봄 등 생활안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해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초에는 소득, 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경제 여건 개선과 민생 안정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입법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9조 원의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연간 생계급여액 141만 원 인상 등 많은 민생 지원 사업들을 담고 있으므로 내년도 예산안을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세법 개정안,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 재개발 재건축 촉진특례법 개정안 등 민생안정법안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부터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좌진 및 언론인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 종료 후에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이 자리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